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마다 네. 뉴스 클라스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주말에 좀 아, 네, 네, 네. 또 좀 쉬었다가 또 광화문 광장 나가봐야죠.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요. 그래야 오랫동안 싸우니까 네, 지치면 네. 안 됩니다. 네. 그 아까 유 교수님 그 네. 코멘트를 읽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저런 인물들이 이제 주요 공직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차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벌써 우리의 정치권에서 역사에서 퇴장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마치 무슨 좀비처럼 기어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은 저는 그런 사람들의 호불호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들었습니다. 김문수, 이은재 말씀하시는 거죠? 뭐 등등이죠. 네. 네, 등등.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서요. 이거를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만약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정치가 뭐냐고 말하면은 명시 정치학 전공자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 이런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심히 걱정될 정도로 아 이거는 저는 역대 이런 정부 솔직히 처음 봅니다. 이게 우리가 4.19 혁명이라든가 6월 항쟁 네. 그리고 7, 80년도의 민주화 운동 젊은 학생들이 중심이 됐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뭐 일각에서 보수 수구 쪽, 수구 쪽에서 뭐 운동권 그러는데 전체 사회가 바뀐 거죠. 네. 학생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를 바꿔내고 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말이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나이는 먹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손주 전에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예. 싸우는 방법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거리에 나가서 한 분들 또 샤우팅하는 분들, 네. 행동하는 분들 자기 영역에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야죠. 네, 또 네.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그 방안에서 싸워 나가야지만 네. 진짜. 태어날 손주라든가 네,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 손주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네. 그 어린 아이들을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어떤 사회에서 네. 살게 될지 네. 끝나는 날까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예.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죠?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이렇게 예. 풀어나가도록 자기 하겠습니다. 영역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권과 싸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 또 윤석열 대통령 참 누가 이런 새마을 운동을 또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굳이 예. 이 귀한 시간에 그 재미없는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안 가져올 수 없는 이유가요. 새마을 네. 운동은 물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 기념제 축사 나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한국의 이른바 그 농촌의 협력 모델이라든지 또는 제3세계의 우리의 그런 어떤 ODA 경제 협력을 하는 모델로서는 인정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52회 전국 새마을 제도자대회인데 여기 대통령이 가나요? 보통 갑니다. 아, 보통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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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재인 대통령 안 갔다. 갔습니다. 한 번 정도 가. 예, 한 번 정도 갑니다. 예,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2019년에 갔습니다. 예,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경기도에 네, 어디 있었는데. 자,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를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성과를 2022년 오늘 대한민국 1970년 얘기거든요. 네. 그때의 대한민국과 50년 뒤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그게 지도자의 몫인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서 또? 새마을 운동은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다. 오케이. 그죠? 오케이. 뭐, 자, 뭐.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정신의 밑바탕은 새마을 운동 정신의 밑바탕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었다. 또 자유야? 이게 저는 이 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자유 또 자유야? 이거는 정말 이거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의 50년 역사를 이렇게 변질시키면 아니 됩니다. 또 하나 실천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이 앞으로 세계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미치겠다. 복합 위기를 미치겠다, 정말. 극복하는 정신 운동으로 더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이게 아니 윤 대통령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새마을운동은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왜 자유라고 이렇게 왜곡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제3세계에 또는 중진국에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협력과 근면과 더 나아가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실천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지 프리드만이 말하는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념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박사님 간단해요.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진짜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을 담보 대출하신 분들은 금리가 8%로 뛰면 시중은행이죠. 변동 주담대가 뛰면은 월 상환액이 156만 원이 늘어난다. 네, 아, 네. 누가 감당? 그것도 5억이에요. 네. 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얘기 좀 들었겠죠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 검소하게 새마을 운동하자. 네. 우리는 그걸로 극복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학자 입장에서 이거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아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흠모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서 축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 다음 내년에도 새마을 운동 기념 지도자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을 왜곡해버리면은 예. 스스로 새마을 운동의 역사를 짓밟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 박정희 요만큼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요만큼. 요만큼이라도. 예. 새마을 운동을 자유라고 하는 일은 자본의 논리로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라. 잘못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이, 참. 갑자기도 난데없이 새마을 운동이 나타나왔고.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독재자였고 말이죠. 권위주의 시대를 열었고 우리 사회와 정치 사회 경제를 왜곡시킨 아주 구조적으로 왜곡시킨 이 정치인이었고 자기 친구한테 암살당해서 막판에 안타까운 일생을 마무리했죠.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란 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 다 TK 쪽에 있단 말이지.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뭐 동원 체제라든지 또는 그렇죠. 뭐 하향식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싶은 거는 왜 갑자기 박정희를 불러내왔고 말이죠. 어? 박정희 새마을 운동을 불러내왔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말이야. 도대체 왜 헷갈려 죽겠어 난 진짜. 경영신문 그 하나 내용 볼까요? 예. 100번 양보해서 새마을 운동의 순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복고주의 정책의 현실적인 효과는 의문스럽다. 고도선정은 이미 옛날 얘기다.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1970년대 관주도형 새마을운동 부활이 운이 된다니 이런 시대착오가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50년 전의 얘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거 누가 또 아이디어 냈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냈나? 건진법사가 또 냈나? 이 아이디어 새마을운동 얘기하라고? 알아볼 수도 없잖아. 그거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정보가 없어요? 아주 좀 취재합시다 우리도. 예? 갑자기 웬 또 새마을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열심히 일해서 새마을 운동 해갖고 잘 살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예, 참나.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아, 금요일 날은 좀 우리 즐겁게 오늘 우리 프로그램도 그 정치 풍자 토크쇼도 이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즐거워야 되는데. 저도 좀 재밌는 주제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예. 또 하나 또 슬픈 얘기입니다. 아 이것도 낙탄사고. A테크스 이거 좀 짚어봐야 돼요. A테크스 이거. 자, 이것도 예. 우리가 굳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네. 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포탄이라든지 100% 다 명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민의 군대는 즉각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해요, 근데.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오케이, 오케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 했습니다. 자, 지난 4일 밤이었죠.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강릉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밤에. 포탄이 공항에, 비행장, 그 공군 비행, 그 비행장에 있는데 포탄이 틀어지고. 강릉 시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예, 전쟁이 난 줄 알고.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새벽에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 이게 그래 됐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다음 날 밝힌 대목이 뭐냐면은 현무 2C 미사일이 발사 방향과 거꾸로 가가지고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다. 그 옆에서 쐈더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골프장에 뒤로 가서 골프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걸 그때는 숨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골프장에 떨어졌다. 그래서 다친 사람 별로 없었다. 오케이. 또 하나. 그 다음에 에이테크하면서 네 발을 발사했다. 그때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니까 오케이. 네 발을 발사했다. 끝.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다 쉬쉬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제 국정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니까 현장을 자, 방문했지. 네, 현장도 방문했어요. 민주당에서 최초로 갔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도 군당국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사진도 나왔지 않았어요. 이게 폭발이 보이죠? 처음엔 막았다가? 막았습니다. 그것도.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했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막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막았던 이유가 도대체? 현무 투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군 골프장뿐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대형 유류 저장고. 무서운 얘기다 진짜. 와, 유류 저장고. 또 하나 군 장병 생활관 인근에도 떨어졌습니다. 민가와 700m 떨어졌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숙소에 한 200m, 150m 전망까지 떨어졌고 대형 유류 저장고에서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나고 안 나오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사실을 감춘 겁니다. 또 하나 에이테크무스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테크무스가 뭐냐면은 킬체인의 핵심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딱 생기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나오기 전에 바로 정확하게 명중하는 겁니다. 킬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으면 킬체인이 안 되겠죠 그거로. 그죠? 근데 네 발 중에 한 발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한 발이 네 맞았는지 발사는 이건 우리가 아니 당나라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미안합니다만 한 발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또 그동안은 쉬쉬하다가 어제 비로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예. 자, 이 얘기를 군당국에서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왜 현무 이씨가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네, 잘 알고 네, 계시죠. 네. 막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현무 이씨냐? 네. 응? 그 당시에 이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저희 테이크홈스가 한 발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니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초정밀 전자 시스템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게 쏘기는 쏜 겁니까? 이게 혹시 안 쏘고 뒤로 빼돌린 건 아니겠죠?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도 지금 거기도 찾아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니까. 그 이만큼 구멍이 어제 사진 나왔잖아요. 네, 봤습니다. 네. 그 발사 추진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염을 쏟는 걸 시민들이 알고 막 신고한 거 아니에요, 119에. 네.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얘기 안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뭔가 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네.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아.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군당국이 7일 8일 동안에 현장도 공개하지 않고 싹 치우는 날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얼마나 거기 있는 군인들 고생했겠어. 그거 치우느라고 해야 돼. 네. 싹 치웠어. 이거 우리 장병들이 숙소에 한 150m 전방에서 이제 폭탄이 떨어졌는데 폭발은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이 당시 장병들도 있었는데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숨겨왔고 지금도 보니까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정도의 이렇게 자평을 낼 정도의 군대로 가면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 믿지 못하는 국방부의 발표를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박사님 또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말 좀 쉬세요. 너무 또 조금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뒷목 혈압 땡기더라도 좀 릴렉스 하시고 쉬시고 우리도 오랫동안 싸워 나가야 되니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한번 좀 전화 연결이라도 국방위원들 저희들이 콜해서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거 밝혀야죠.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